꼭 필요한 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? 이분도 당장 나가는 게 아니라고 계속 설명드린 건데, 암이나 저런 걸 맡은 국가에서 청구 자체, 지금 요금 내세요 그러면은 청구 자체를 뭐 천만 원, 2천만 원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. 보험급여 해결된 이후의 금액을 청구를 합니다. 그러니까 95% 제외한 금액만 지불한다고 제가 산정특례제도를 전편에 말씀드렸고, 필요한 보험 하면은 우리가 맹장, 감기, 골절 이런 거 보장받으라고 몇만 원씩 내는 게 아니잖아요. 큰 사고나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생계 유지를 못하게 됐을 때 치료비를 못 내게 됐을 때그 약간의 돈으로 위험을 대비하는 겁니다. 그 위험, 큰 위험을 우리가 맹장 수술을 위험이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. 보험의 보 보자고 험자가 그런 뜻인데, 일이 큰 병이나 사고에 당하면은 한두 번 병원 가서 낫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병원에 진찰을 받고 검사도 받고 약도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요. 암 진단비, 우리가 뭐 특약으로 암 수술비나 암 입원비 가입해야 되나요? 그런데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죠. 그게 다 보험료고 그냥 간단하게 암 진단비만 가입하면 된다는 겁니다. 암 걸리면은 우리가 직장생활 가가지고 웃으면서 할수 있나요? 못하잖아요. 출퇴근도 힘들고, 집에서 요양하면서 좋은 음식, 국내산, 그런 거 먹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비쌉니다. 우리 배고프다고 라면 끓여 먹을까요? 안 걸리면은? 내가 뇌졸중 걸렸는데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을까요? 안 돼요. 좀 좋은 거좀사 먹지. 그래서 기타 우리가 치아 보험이나 실비 건강 보험 이런 것들은 암, 뇌졸중, 심근경색에 비하면 소소하기 때문에 암 보험, 주택 화재 보험, 운전자 보험 같은 가성비 좋고 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거를 추천을 하는 겁니다.